둘, 셋! 안녕하세요, 아르곤의 리더 카인입니다. 아르곤의 마지막 패자 콘입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저희 둘의 이제 각자 프로필을 따로따로 소개해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먼저 카인 형의 프로필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게 뭐야 카인? 이 쓰는? 프로필 2019. 알게 뭐야가 뭐냐? 그러게요, 알게 뭐야가 뭐냐? 재밌다! 되게 성의 없으시네요, 형님. 죄송합니다. 다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특별히 뭔가 없어서 네. 아, 저도 모르겠어서 일단 저렇게 썼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캐릭터 귀엽게 노란 머리. 노란색 머리가 저희 리더 카인 형의 트레이드 마크죠. 네. 그리고 저희 이름 방준호 카인. 신장 신발 모양으로 써져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 간단하게. 제가 워커를 신고 다닌 지가 너무 오래돼서 제 키가 지금 몇인지 잘 기억이 안 나서 일단 신장을 그냥 워커로 표현을 했고요. 거짓말 하지 마라! 되게 핑계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돼지 코 모양이 있는데. 네? 돼지 코의 뜻은 뭐죠? 아, 제가 멤버들이 자꾸 저보고 많이 먹는다고 돼지라고 놀려서 제가 아마 몸무게 아마도 정말 아마도 몸무게가 제일 많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알려드리기는 조금 많이 있습니다. 창피해서 제가 그냥 돼지로 그려 나와봤습니다. 네, 나이는 23살 맞고요. 네, 23살. 별명은 JJUN 준으로 돼 있는데 왜 준이죠? 아, 제가 이름이 준호잖습니까. 네, 다들 이제 저희 예전 다른 주변 사람들이 다들 쭌쭌 거리셔서 저도 성준이라서 쭌쭌 거렸어요. 아, 쭌쭌이 아니라고요? 아, 진짜로 저도 쭌쭌 거렸어요. 아, 징징 거리지 마세요. 아, 네. 네, 여기 나는 아르곤에서 주량 1위다 라고 적혀있는데 다 같이 이제 멤버들이랑 항상 단체로 이제 뭔가 이제 뒤풀이라던가 다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가서 이제 술을 마시고 하면은 항상 제가 가장 오래 남아있었고 가장 정신 차리고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주량 1등이라고 썼습니다. 다들 정말 술주정이 한 명 한 명 정말 다들 인정, 다들 인정하시는 부분인가요? 본인이 제일 심하다고 봅니다. 아, 본인이 제일 심하잖아요. 취미는 불 끄고 혼자 누워 향초 피우고 생각하는데 혹시 박수무당이 꿈이신가요? 아닙니다. 집에 들어가서 정말 그 아늑한 공간에서 네. 촛불 하나 피워놓고 네. 향초 하나 또 피워놓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되돌려보면서 약간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걸 되게 좋아해서 포지션은 갈색으로 네 가지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징검다리라고 적혀 있는데 포지션 징검다리가 무슨 뜻이죠? 징검다리는 항상 물이 흐르는 곳 가장 높은 곳 위에 있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거 세 가지. 메이크업, 비어, 맥주죠? 우리 가족. 그 우리 가족 중에는 아르곤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아, 당연하죠. 아, 가족이라는 맞죠? 의미는 정말 이렇게 커다랗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저희 이제 집에 이제 가족도 있지만 저희 이제 아르곤 이렇게 팀 가족들. 싫어하는 거 세 가지는 시끄러운 것, 다리 많은 벌레, 집중할 때 건드리는 것이라고 적혀있는데 시끄러운 것 예를 들면 정말 쉬는 시간에는 정말 조용히 있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저희가 시끄럽다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냥 제가 그냥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 롤모델 적혀있는데 요거는 한 번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롤모델. 네. 롤모델은 저희 롤모델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이제 안무가로 일하고 계신 가원이 형이라고 계시는데 제가 정말 형 덕분에 정말 많은 걸 배웠고 정말 많은 기회를 주셨고 항상 옆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만 보여주셔서 제가 저도 꼭
원래는 이렇게 되고 싶었어서 이 형처럼 되고 싶었었는데 지금은 제가 이 아이돌이라는 길로 저를 돌아와서 있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라도 정말 또 형처럼 열심히 네. 네. 반대인가 무대에서 이렇게 만나서 네, 그 무대에서 만난다고요? 무대에서 보지 않을까요? 무대에서 네, 만난다고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네. 나의 매력 포인트, 덧니 보여줘! 보여줄 수 있나요? 웃을 때 항상 이렇게 여기 이렇게 덧니가 조금씩 튀어나오는데 귀여워! 왜 이렇게 웃어? 네, 다들 되게 귀엽다고 해주고 저는 처음에 이게 빨리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뭐라고 하죠? 그 컴플렉스죠? 컴플렉스. 네. 자기의 단점을 장점으로 소화시키는 승화의 리더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탐나는 다른 멤버의 매력은 없음. 내가 짱이다. 제가 짱이죠. 이게 우리 멤버들의 문제입니다. 굉장히 큰 문제예요. 왜 문제죠? 네? 자존감이 높아야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매력이에요. 출연하고 싶은 프로그램. AMA 이거 한 번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American Music Award라고? 아, 예. 아, 오, 뮤직, 뮤직? 아, 아 그럼 스페인시 아, 네,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네, 네. 이유가 있나요? 정말, 예 아,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정말 대한민국에서 갔다 오신 분이 많이 없는 그런 엄청 큰 무대에 물로 제가 가고 있어서 저희도 한번 꼭 이 커다란 무대에 서보고 싶다라는 제 작은 꿈이기도 하면서 네, 출연하고 싶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것도 리더의 꿈이기도 하지만 저희 아르바이트의 꿈이기도 하죠. 그치. 자주 듣는 음악은 If You Love Me. 최근 감명 깊게 본 영화는 침과 함께. 이유가 정말 많은 생각을 들게 해준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가 숙소 생활을 하면서 부모님을 이렇게 자주 뵙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화를 보면서도 이제 부모님 생각도 정말 많이 났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네 어떻게 저도 그 엄마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슬펐습니다. 엄마 울었죠? 네 많이 울었어요. 저도 울었어요. 나만의 버릇 노래 틀면은 몸이 들썩거림. 어디서 노래 한번 틀어주면 안 되나? 디스코 팡팡 타는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버릇이라서 아 좋은 버릇이죠. 좋은 버릇이죠. 저희 숙소 내에 나의 역할 맑은 공기와 향기를 책임진. 맑은 공기는 이제 환기를 시키면 되는데 향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향기는 뭐 향초 때문에 있나요? 아 그럼요. 냄새 나는 것들을 이제 향초다. 저거 생각을 하면서 냄새들을 싹 사라지게 해주는 거. 최근 가장 뿌듯했던 일은 뿌듯했던 일? 부모님 만나는 일. 이게 왜 부모님 항상 뵈러 갈 수 있는 거 아니라요? 항상 뵈러 가고 싶지만 아 저희가 연습이 바빠가지고 연습이 너무 바빠서 네, 만나뵈지 못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얼굴 뵙는 게 가장 뿌듯했던 것 같아요. 효자다 효자다 효자네요. 효자다! 평소 옷 스타일 나의 패션 최애템 올블랙 스타일 워커 번거지 아 그대로 입고 오시네. 사제야 사제. 올블랙 스타일로 제가 들어가서 보여드리면은 블랙 전부 다 블랙 신발까지 워커 네. 블랙 그리고 번거지는 아 저기 있는데 제가 이게 번거지를 쓰면은 이렇게 얼굴이 가려져가지고 보이지가 않아서 머리만 놀아서 이제 죄송합니다. 피부도 까만데. 자 넘어가자면 네 거의 있죠. 내가 쓰는 아르곤 운동 서열 1위 로엘. 루엘 형이 겉보기와 다르게 몸이 굉장히 좋습니다. 겉보기와 다르게 뭐죠? 그렇죠. 겉으로 생각해 겉으로 되게 짤짤하시죠. 제가 아령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아 네 아령 다섯 개 카일 아령 다섯 개 거의 비슷한 등급이죠. 하늘이 형 3위 자 4위가 곤 접니다. 저 아령 세 개죠. 5위 여운 6위 재훈인데 재훈이도 아령이 두 개인데 한 개가 쓰러져 있네요. 네. 한 개가 쓰러져 있어? 아, 재훈이가 왜 쓰러져 있냐면은 중간에 하다가 원래 아, 포기를 네. 아. 네. 아니, 더 잘하는 의미에서 해준 거니까 너무 네.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두 개야. 하다가 간다고요, 그럼. 그럼. 원래 헬스장은 출근하는 게 가장 어려운 거라고. 그럼. 그 먼저 가는 거 딱 거기 도착하는 거 자체가 이미 너는 운동할 마음이 있는 거야.
나는 가수지 운동선수가 아니야. 자, 여기 1년 후 나에게랑 팬들에게 한마디 이 두 부분은 이제 카인이 형이 직접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년 후 나에게 1년 뒤에는 너가 원하는 걸 한 개라도 얻었다면 그 다음 1년 후 너에게 편지를 써줘. 너가 얻은 게 무엇인지 라고 썼습니다. 작사한다고 하니까 요즘 되게 멋있네요. 말 팬분들께 한마디 한마디 정말 팬분들이 있어서 정말 버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윙크를 한다면은 도와달라는 뜻입니다. 기억하세요? 갑자기요? 뭘 도와달라 뭘 도와달라는 거야? 뭘 도와달라는 거야? 힘들 때 심적으로 힘든데 항상 제가 윙크를 날려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 고니 프로필 차례. 근데 고니 프로필이 정말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런지 되게 알록달록하고 되게 화려해요. 보시면 이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누나 누나 있어요? 누나요? 네, 보시면 자 금처럼 귀하고 성스러운 중이가 쓰는 프로필. 네. 아 금처럼 귀하고 성스러운 중 성스러운 이게 가운데 중자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 이름 김성중이 이제 새 김자에 네 성스러운 성 이제 가운데 중 해가지고 김성중인데 저희 이제 할아버지께서 네, 금처럼 귀하고 성스러운 가운데에 태어났다라고 하셔서 네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아 그래서 여기 이름 보면은 김성중 옆에 이렇게 한자로 방금 설명해 주신 대로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네. 아 신장 181cm, 몸무게 60kg. 완벽하죠. 피지컬 완벽한 비율 황금 비율이라고 할 수 있. 야 나이 22살. 아직 풋풋 지나간 건 아니네요. 별명이 아 이렇게 영화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고니를 아냐고요? 이거 고니를 아냐고요? 포지션 포지션이 그 포지션이 아닌 것 같은데 포지션 왜 미드라이더와 정글이라고 썼죠? 아 저는 이제 게임할 때 주로 이제 미드라인과 네, 정글 라인 그 두 가지 라인을 가기 때문에 제 포지션은 정글과 미드입니다. 이게 포지션이 그 포지션이 아니지 않나요? 그런가요? 네. 네. 아, 저는 이건 줄 알았습니다. 팀원들은 다들 다르게 쓴 것 같은데 나는 아르곤에서 모든 게임 1위다. 알았어. 모두 공감 아니요. 아 잠깐만요. 무슨 게임이요? 내가 뜨라이더 내가 더 잘한다. 아 뜨라이더? 뜨라이더 끝나고 다 같이 PC방 하는 걸로 제가 다 이어줄게요. 뜨라이더 내줍니까? 이거는 이거 문제 있습니다. 내줘야겠다. 자 시작하고 자 좌우면 범사에 감사하며 살자? 네 맞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범사? 범사에 네. 범사에 감사하며 살자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많이 해주시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네, 감사하면서 살자 이런 말씀이시고 그 옆에 이제 부가로 이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또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살겠다는 마음으로 네, 저희 좌우명은 정했습니다. 아 그래서 옆에 이렇게 그림으로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에이멘까지. 네 에이멘 에이멘 에이멘. 좋아하는 것 세 가지. 빵. 네, 우선 빵이 있는데 빵 어떤 빵 제일 좋아하시죠? 저 빵이면 그냥 다 좋습니다. 저는 한 장하지 하나만 네, 하나만 고르자면 그 땡땡 그 편의점에 파는 그 크림 소보루 빵이라고. 아 소보루 빵. 소보루. 알겠습니다. 소보루 빵 많이 좋아. 그 좋아하는 거 네, 당연히 들어가 있는데 게임. 네 게임이죠. 게임. 그럼 게임은 뭐 위에서 지금 몇 번을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모라일 챙입니다 저는. 네 거의 게임 얘기밖에 모라일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향수 요즘에는 어떤 향수 많이 뿌리세요? 여태서의 필미아저씨 검정색 향수를 쓰고 있는데 냄새가 저랑 좀 잘 맞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아하는 향수. 싫어하는 것 아 바퀴벌레. 너무 싫어. 바퀴벌레 진짜 바퀴벌레 뭐 모두가 싫어. 근데 호박죽이라 적혀있는데 호박죽은 왜 싫어? 이거는 또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호박죽? 유치원 때 길어요? 짧게 하겠습니다. 제 유치원 때 그 영양사 선생님이 아프셔가지고 남자인 원장 선생님께서 저희의 간식을 책임지셨는데 일주일 동안 내내 호박죽을 먹었는데 정말 맛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부터 좀 트라우마가 남아가지고 호박죽을 먹으면 네 멀미가 알겠습니다. 네. 나의 매력 포인트 피아노 연주. 네 피아노 잘 치십니까? 제가 또 어렸을 때 네 누구나 다 피아노 치셨겠지만 저는 이제 또 오래 쳤다 보니까 피아노가 제 매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난 안 쳤는데. 나도 안 쳤는데. 나도 안 쳤는데. 나도 난 쳤어. 에이 브롬 난 쳤어. 브롬 눈점이 뭐죠? 안 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여기 안쪽에 점이 있는데 여기 또 제가 보기에 제 거울 항상 보기에 저는 이쁘다 생각해가지고 저는 이게 저만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좀 보여주세요. 아 여기요? 어디요? 안 보이는데 매력인가요? 보이시나요? 여기 보이세요? 저는 이게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본인이 그렇다면 그러죠. 뭐 네, 저만의 매력이니까요. 그럼 탐나는 다른 멤버의 매력은? 카인 형의 덧니.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덧니가 있으면 고정을 해야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좀 카인 형이 웃는 거 보고 네, 귀엽다 생각해가지고 덧니가 탐나는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빠져 있는 것. 네. 연기. 네 연기. 멋진 배우님들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멋진 배우님들이라 하면은 어떤 분들을 보고서 제가 또 연기도 욕심이 있다 보니까 이 배우님들 저 배우님들 많이 찾다 보니까 그 영상 속에서 그 배우님들의 연기를 보고 좀 큰 감명을 받아서 저도 연기에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요즘 따라 많이 생겼습니다. 자주 듣는 음악. 네. 외국 힙합. 네. 외국 힙합 중에서 어떤 노래를 제일 자주?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 같은데 막 롤렉스 있지 않습니까? 네. 요런 제스처도 되게 귀엽고 재밌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외국 힙합을 많이 듣고요. 그런 제스처도 많이 흉내내면서 네. 자, 최근 감명 깊게 본 영화. 네. Begin Again, 라라랜드, 보헤미안 랩소디. 네네. 다 이제 그 음악 쪽에 관련된 그런 영화다 보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다들 너무 좋은 OST라고 하나요? 네, 그런 음악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들을 때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보헤미안 랩소디 제가 퀸이라는 밴드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 영화 안에서 퀸의 노래가 나올 때마다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에오. 에오. 나만의 버릇은 입술 뜯기라고 돼 있는데. 아 네. 입술을 제가 지금도 계속 그러는데 습관인 게 입술을 이렇게 핥고요. 자꾸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입술을 뜯는 그런 게 저만의 약간 습관 안 좋은 습관입니다. 입이 많이 트나요? 네, 되게 많이 트입니다. 립글로즈가 필요하겠네요. 립글로즈 들고 다니는데도 쓰네요. 아 알겠습니다. 숙소의 나의 역할 나무. 네 너무 잘 표현했어요. 나무늘보 정말 다른 멤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나무늘보라는 표현이 어떻게 잘 맞는 표현 같습니까? 나무늘보는 움직이죠. 나무늘보는 움직이지. 오 정확해. 제가 어쩌다. 그럴 수 있어요. 앞으로 노력하면 되는 거죠. 아 그럼요. 네. 최근 가장 뿌듯했던 일. 주어진 시간 내 내 할 일을 모두 완수. 주어진 시간 내 내 할 일을 모두 완수함. 네.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연습해야 될 그런 과제가 생겼는데, 네 그 과제를 이제 저희가 주어진 시간 내에 같이 연습해가지고 이뤄낸 거를 보고 아 되게 뿌듯했습니다. 평소 옷 스타일 스트릿을 접목시킨 캐주얼. 스트릿을 접목시킨 캐주얼이란 이것도 스트릿을 접목시킨 네. 녹색이 아니냐? 녹색 그렇게 해요? 비판하지 않죠.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윗도리는 스트릿처럼 입는데 헐렁하게 밑에 바지 같은 경우는 좀 타이트하게 입는 걸 좋아해서 약간 근데 그 타이트한 게 너무 타이트한 것보다는 약간 말하자면 되게 어렵네요. 내가 쓰는 아르곤. 네, 또 게임 나왔네요. 진짜 무슨 자기소개서 프로필을 쓰라니까 자기는 게임 얘기만 하세요. 게임이 너무 하고 싶어요. 내가 쓰는 아르곤 게임 서열. 네. 1등 당연히 본인 곤. 네, 그럼요. 당연히. 아 이거 참. 그리고 2등 하늘이 형. 하늘이 형이 즐겨 먹긴 한데 또 어쩔 때는 되게 집중하다 보니까 잘합니다. 그냥 가장 많이 PC방 가줘서 그런 건 맞습니다. 하늘이 없잖아.
3번 카인이 아 접니까? 네. 저희 PC방 많이 갔었나요? 저 감정이 많이 되게 많이 없는데 그 몇 번마다 이제 감명 깊었는데 그런 게임 경기를 보여줘가지고. 아 4등이 재훈이 우리 윤대장. 네 재훈이가 요즘 많이 늘었습니다 진짜로. 네. 이 5번 여운이요. 아. 내가 왜 5등이지? 자존심이 상한 거야. 아 둘이 1등이라고 오시면 제가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럼 나는 둘이랑 게임 안 해. 야 이 6등도 아니고. 깍두기입니다. 깍두기! 로엘이 형! 게임을 안 함. 게임을 아예 안 합니다. 이 형 되게 재미없게 살아요. 게임도 약간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풍님 이야기. 다풍님 이야기 하실래? 재밌지. 자, 1년도 나에게랑 팬들에게 한마디는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 항상 멋진 모습으로 무대에서는 열정적으로 초심 잃지 않는 고니가 되길 바란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더라. 항상 겸손한 분이 되길 꼭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네. 언제 입어요? 내년 가을쯤에 입겠죠. 그 팬들에게 한마디는 제가 네. 진지하게 읽겠습니다. 네. 네. 제가 항상 열심히 하게 해주는 삶의 원동력, 활력소, 아 비타민. 그 자꾸 알아보 아, 이게 아, 밑에 보면은 아, 하트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아 엔도핀. 네. 너무나도 많은 존재이니까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더욱 열심히 할게요. 아 열심히 할게요. 지효. 아 또. 엔돌핀 또 있어? 네. 네 지금까지 저희 프로필 네 소개해봤고요. 바로 소개해봤고요. 네. 네. 앞으로 자 여기 써서 있는 그대로 쭉 이어가는 그런 멋진 아르곤의 곤과 리더 카인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